주라. 해소라, 해소라, 해소라. 아이고, 야야! 너 CM을 밟아 죽일 작정이야? 어머니, 혹시 우리 해솔이랑 해솔 아빠 못 보셨어요? 아, 이 새벽에 왜 해솔을 여기 와서 찾아? 네가 데리고 잤잖아. 해솔아, 해솔 아빠. 아이, 왜 그래? 해솔이가 왜? 아빠, 혹시 우리 해솔이 데리고 주무신 거 아니죠? 해솔이? 아니. 아, 왜? 해솔이가 없어? 아니, 뭔 소리야? 해솔이가 어디를 가? 해솔 아빠도 안 보여요. 아, 그럼 그 해솔 아빠가 해솔이 데리고 나간 거 아니야? 아유, 그런가 보네. 이 시간에 해솔을 데리고 어딜 가요? 아, 새벽부터 뭔 소라냐, 잠도 못 자게. 언니, 우리 해솔이 혹시 그 방에 없지? 언제 해솔이가 우리 방에 잤어? 해솔이 우리 방에 없는데. 아, 그럼 오늘 하서방한테 전화 넣어봐. 전화? 전화가 어떡하지? 야, 여기 저 이걸로 해. 자, 받아 그냥. 안 받아요. 기다려봐. 해솔이 데리고 새벽시장 같은 데 갔을 수도 있잖아. 그러게, 며칠 전에도 해솔 아빠 새벽시장 다녀왔잖아. 뭐 큰일도 아니구만. 지 아빠랑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해솔 아빠가 데리고 나갔을 거야. 그렇겠죠. 안 되겠어요. 저 좀 가볼게요. 어? 아, 어쩐다고 이 새벽에 아기를 데리고 나갔을까? 나도 좀 나가볼게. 어? 아주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아주 편할 날이 없네. 어휴, 윤병 아버. 그냥, 아야, 너는 걱정도 안 되냐? 우리 지섭이 죽다 살아온 놈이야. 걱정 마, 명줄 찔기니까. 어이구, 어이구, 애미라는 김에. 어디로 갔을까? 해솔 아빠. 해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 뺑소니 차에 누가 치였나 봐요. 뭐라고요? 아, 이거 해솔 아빠 거 아니야? 해솔아, 해솔아, 해솔 아빠.